릴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비키는 손톱에 더 집중하는 것 같네요. 캔디 애플색이 나랑 참 잘 어울리네. 아, 좀! 안 돼! 방금 칠한 건데 믿을 수 없어! 괜찮아, 비키. 그냥 손톱이야. 여기, 내가 먹던 음료수 마실래? 좀 그렇지만 그래도 물어봐줘서 고마워. 우울감에는 설탕만한 게 없죠. 잠깐만, 이 빨간 병이 내 손톱 색이랑 딱인데? 어쩌면 이 끔찍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몰라. 먼저 플라스틱 병 가운데를 이렇게 자릅니다. 그런 다음 플라스틱 병에 붙어있던 포장지 부분을 제거해주세요. 이제 가위로 플라스틱 링을 자르시고요. 플라스틱을 이렇게 펜으로 단단히 감쌉니다. 끝까지 꼼꼼하게 계속해주세요. 단단하게 잘 감았으면 테이프를 붙여서 고정해주세요. 작은 그릇에 넣고 뜨거운 물로 채워주세요. 끝까지요. 일정 시간이 지나고 물이 약간 식으면 플라스틱 조각을 꺼내주세요. 그릇을 치우고 플라스틱을 길게 자릅니다. 이제 뒤집어서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됐어요. 이 플라스틱 조각이 보이시죠? 이제 이것만 있으면 돼요. 네일 접착제는 새 아크릴 네일의 기초가 되어줄 거예요. 이제 플라스틱을 손톱 위에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매니큐어를 발라 마무리해줍니다. 우와, 꽤 멋져 보여요. 이게 원래 손톱이 아니었다고는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쵸? 큰일 날 뻔했네. 이거 봐, 비키, 공식적으로 교실에서 가장 멋진 학생이 되었네요. 대부분의 여성들에게 메이크업을 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일 거예요. 물론 눈썹을 그리기 전까지만요. 괜찮아요, 릴리.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을 수도 있고요. 윤곽과 음영 때문에 종종 의도한 것보다 조금 더 강렬한 눈썹이 생기기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거 찾아? 핀셋을 돌려주기 전에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세요. 핀셋의 금속 부분에 연필을 칠하면 눈썹을 보다 쉽게 따라 그릴 수 있다는 거 아셨나요? 자, 방법을 알려드리죠. 핀셋으로 눈썹 앞머리에서부터 꼬리 부분까지 그려주세요. 끝은 약간 좁게 해주시고요. 브러쉬로 눈썹을 한 방향으로 빗어주세요. 그러면 방금 그린 선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멋져요. 자, 여기 있어. 오, 그 트릭 나도 써볼래. 제시카가 언제부터 몸매가 이렇게 좋았지? 저 엉덩이 좀 봐. 나도 좀 신경을 써야겠어. 좋아, 한번 해보자. 이건 운동복이 아닌데? 바로 이거지. 이 계단을 오르면 금방 군사를 태울 수 있을 거야. 나는 강한 여성이다. 발 조심하세요. 엉덩이야, 안녕. 잘 지냈니? 이 운동들이 끝나면 소피아는 몸짱으로 거듭날 거예요. 두 번째 라운드는 첫 번째보다 훨씬 어렵네. 휴. 힘들다. 으아, 이대로 꼼짝도 못할 것 같지만 꼭 몸을 움직여야 해. 자, 효과가 있었는지 봐야지. 뭐가 변했나? 그대로야? 뭐야, 태어나서 제일 열심히 했는데. 차라리 다른 접근법을 시도해볼까? 아무도 모르게 말이야. 근육을 더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고 싶다면 바지를 채우는 것이 스쿼트보다 훨씬 쉽습니다. 이상해 보이지 않으려면 반대편도 잊지 마세요. 잘 들어가렴, 꼬마야. 됐다. 와, 엉덩이가 정말 멋지네요. 제시카 엉덩이는 소피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코카콜라 맛있다. 여기에 이 파우치가 꼭 들어맞을 거야. 응? 이거 바닥이 왜 이래? 이 배낭은 못 쓰겠네. 오늘은 정말 뭘 들고 다니기 싫은데. 아! 최고의 아이디어가 있어. 좋아하는 가방을 백팩으로 바꿔보세요. 우선 목에 끈을 걸고 팔을 끈 안에 넣고 가방을 뒤로 던져주세요. 정말 귀엽네요. 어쨌든 색은 이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니까. 제일 중요한 걸 잊을 뻔했네. 어머나? 오늘 예쁘네. 그치만 눈썹이 마음에 안 들어. 털복숭이 야수 같잖아? 아하! 약간 길들여줘야겠군. 장난하자는 거지. 벌써 다 썼다고? 샵에 갈 시간은 없는데. 내가 직접 해결해야겠군. 부드러워져라. 좀 부드러워져. 괜찮아? 으악! 오늘은 정말 최악의 날이야. 뭐라고? 이것 좀 봐. 벨라, 오버하지 마. 알로에베라에 젤이 들어있는 거 알아? 이걸 써봐. 엄청 효과적일 거야. 알로에? 어떻게 쓰는 거야? 눈썹에 발라봐. 어서. 뭐라도 해봐야지. 눈썹 솔에 젤을 발라주시고 솔로 눈썹을 이렇게 빗어주세요. 깨끗하게 건조되니 걱정하지 마세요. 양쪽 모두 발라주시고요. 알로에 젤은 정말 놀랍다니까요. 엄청난 차이가 보이시나요? 베티, 오늘 네가 정말 날 살렸어. 다시는 눈썹 젤을 안 사도 되겠는걸? 몰라! 예쁘다! 식물의 힘은 굉장하다니까. 아, 마침내 그 어떤 할 일도 없는 밤입니다. 응? 누구지? 헐, 데이트 있는 거 완전 깜빡했다. 세상에, 아직 머리가 젖어있는데. 어떡해, 머리야, 정신 좀 차려. 뭐야, 음료가 다 떨어졌잖아. 최고의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고마워. 이 컵이 나를 구제해 줄 거야. 머리가 젖어있다고요? 이 헤어 트릭을 시도해보세요. 컵을 머리에 두고 머리카락을 한 가닥씩 가져와서 컵 주위로 하나씩 꼬아주세요. 실핀도 잊지 마시고요. 머리카락을 고정하고 그대로 두세요. 계속하세요. 마침내 모든 머리카락이 올라갔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고정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헤어드라이어로 머리를 잘 말려주세요. 다 말랐나요? 컵을 꺼내주세요. 에이미의 머리카락이 완벽하게 말라있는 게 보이시나요? 우와! 언제부터 에이미가 헤어 모델이 되었던 거죠? 자, 이제 데이트 준비 완료입니다. 와우! 이 머리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약간의 트릭이 있지. 별거 아니야. 우와, 에이미, 근사해 보인다. 알아. 저녁 먹으러 갈까? 아, 마침내 멈추고 간단하게 먹을 수 있겠다. 배고파. 어디 보자. 후추나 소금은 싫고. 아, 매운 소스. 이거면 되겠다. 어디 한번. 어서, 어서 나와. 조금 남아있을 건데. 몇 방울만 있으면 되는데. 뚜껑을 열면 밑바닥에 있는 거 조금 꺼낼 수 있겠다.
마지막 한 방울이 썼는데 내 하얀 티셔츠에 붓다니. 실화야? 어? 누가 안에 있다고? 얼룩 응급 상황이야, 라나. 물로 씻으면 없어지려나? 어, 소용없네. 라나, 어쩌지? 쉐이빙 크림? 한번 시도해보죠, 뭐. 다음번에 여러분 옷에 사고가 생겼다면 쉐이빙 크림을 한 덩어리 올려보세요. 얼룩 전체에 스며들게 문질러주세요. 그 다음 흐르는 물에 두고 남은 쉐이빙 크림을 씻어내주세요. 크림이 없어지고 나면 손으로 확실하게 얼룩을 문질러주세요. 와우, 실제로 되고 있네요. 그쵸? 빨리 말리고 싶으면 드라이어기로 몇 분간 말려주세요. 와, 릴리, 만약 얼룩 제거가 너의 초능력이라면 넌 모든 여자들의 영웅일 거야. 쉐이빙 크림 여기, 난 다 됐어.